영화야? 네, 오늘 확인했는데 그게 약간 크랭크인이 좀 빠르더라고요. 6월 1일 날 한다고 영화사에서는 얘기는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5월 달에 달려야 돼. 약간 왜냐면 강수 스케줄이 있으니까. 한 이상한 장난치고 안 되잖아. 우리 프로그램 일반 몰카가 아니니까. 맞아요. 한 3개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 거야. 네. 큰 축이 네. 아, 별의 사랑과 전쟁 네. 이게 큰 축 두 달 한 달에 두 달에 걸치 한 달에 두 달에 걸치 부부에 관련된 이 제3자의 끼게 만드는 광수의 딜레마 이런 거는 하루에 불가능한 몰카 일반 몰카에서는 어떻게 갑자기 누구나 중에 누구가 싸웠는데 갑자기 오바산스럽지 않고 소재들은 억지스러운 소재들은 아닌 것 같아요, 사실은. 왜냐면 사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일반적으로 뭐 남자들이 바람이 나는 경우,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는 빈번하기 때문에 그렇죠. 이게 참 뭐 이런 말. 제일 걱정되는 거는 나는 내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아. 난 되게 가정적인데 바깥에 대외적으로 봤을 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까 봐. 너무 잘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? 저기나 남봉꾼 이미지에 어? 너무 잘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? 저기나 남봉꾼 이미지에 전혀 잘 흔들리고 잘 흔들리고 그 네가 그런 소재가 들어가면 광수 입장에서는 진짜 충격을 많이 받지 충격. 근데 이제 별 이제 제수씨가 이제 투입이 되면 그리고 너무 웃긴 건 얘 이렇게 안 해도 속아. 얘 이렇게 안 해도 속아. 웃긴까지 안 해. 뭐 너무 빡빡했어요 지금. 광수의 리액션이 되게 귀여운 것 같아. 누구요? 누구 누구야? 얘기 들었어요. 그게 가족 사랑하고 아끼다가 여자 때문에 더 가져야 되는구나. 여자 때문에 더 가져야 되는구나. 우리 종국이 여자친구를 하나 만들려고 어? 짜가로? 아니 종국의 여자 종국이 여자친구는 종국이가 그런 뜻이 한 느낌이 내가 여자친구를 만들려고 하는 거지 어떤 여자가 어울리는 거라면 근데 이게 제일 위험해 근데 너무 성향을 잘 알아가지고 그죠 저건 걸리죠 어떤 여자를 만나야 자연스럽냐 이거야 그걸 좀 우리한테 프로필을 프로파일링을 해야 됩니다 일단 성격이 좋아야 돼요. 일단 성격이 좋다는 게 뭐야? 굉장히 추상적이지. 잘 그러니까 어울려야 돼. 그러니까 내 여자친구랑 얘랑도 잘 어울려야 되고 광수랑도 좀 농담도 잘하고 이게 좀 잘. 빼면 키가 큰 여자보다. 아담하고. 솔직히 얘기하면 약간 그 골반 쪽 볼륨이 좀 있어요. 되게 엉덩이. 아, 아니면 이게 설득력 맞는데 마른 거 막 그러면. 아니 성격이야. 사실 성격 중요해. 근데 골반도 잘 어울려야. 근데 그 사람들도 연기라고 생각하고 하면 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. 그것도 찍어야 돼 우리가. 그 여자하고 그게 친해지는 과정도 찍어야 돼. 얘기 우리 언제 만났고? 적극 장소는 왜냐 우리 게임 한단 말이야. 이거 있다 없다 이런 거. 말 안 맞으면 큰일 나니까. 왜냐면 광수가 그런 거 좀 게임할 때 좀 집요하게 잘 하거든. 형도 썸 타는 거부터 시작해야 되잖아. 그리고 광수가 결정적으로 연결시켜줘서 잘 됐다 이러면 걔가 엄청 그 책임감이랑 사명감이 있을 거 아니야. 그렇지. 그러면 광수는 계속 죄책감도 들 것이고 광수한테 돈 꾸는 것도 웃길 것 같아. 돈을 꾸는 것 같아. 여러 개가 해야 되니까. 손재들 웃길 것 같아. 진짜 황당하겠다 그치? 동거를 하고 오빠는 애매하고도 한 200 정도면은 200? 200은 가능할 수 있어 200 가능하지 200을 연달아 두 번 하자 말해 200 진짜 좀 급해서 아 저 이상하게 볼 수 있는데 저 진짜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근데 지금 진짜 오해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다음에 만났는데 저
샤넬백 하나가 이렇게 있는 거야. 뭐야 씨, 계속 시선 가게 책상을 이렇게 딱 올리고 예쁘죠? 이번에 새로 산 거 진짜 안 믿겠다 우리. 오. 와, 광수가 이걸 보고 있으면 진짜 안 믿겠다 우리. 광수야 미리 미안하다 너를 위해서야. 광수야 미리 미안하다 너를 위해서야. 그리고 이제 해외 화보 찍으러 가는 거 요거는 거의 메이드 될 거 같지? 네, 화보는 찍는다고 했지, 같이. 야, 아무튼 화보 그 연락 한번 되게 잘 해라. 네. 화요일에서 가자. 이렇게 좋은 게 하루, 뭐, 하루만 딱 찍는 거. 그러니까, 하루 가서 하루만 찍고, 그게 화보 좀 엮어가지고, 다시 여행이랑 가려고. 기억나요? 우리 K-Wave 찍으러 가려고 그랬었잖아요. 하와이. 아니요, 아니, 회의가 보니까. 아, 예, 절대. 어, 와. 안녕하세요. 저 지금 운동을 가야 되는데 지금 계속 기다리고. 아, 진짜요. 이게... 오빠 왜 이렇게... 얼마나 지났어요? 완전 아이돌 같아요. 미국에서 어제 와가지고. 오빠 머리가 너무 엄청 귀엽고. 아니, 그렇죠. 완전 아이돌 같아요. 중국은 약간 수정되려고 아 지금 계속 제가 계속 기다려야 되는데 칭찬하니까 역시 당할 수가 없어요. 저 그렇게 들은 거 없는데? 우리 멤버 중에 한 명이에요. 한 명이야. 아, 진짜? 고정 멤버야? 멤버. 아, 이게 가족 한 명 끼고 들어오면 나도 한 명 가족. 어머. 정확한 거를 모르는 거면은 그러니까, 아, 별의 부부의 갈등이 이 진짜 좀 잘 짜더니 조금 말이 안 될 수도 있어. 광수랑 얘 관계가 좀 친한 관계가 있는 건데 이제 하하가 물론 그런 아이는 절대 아니지만 요즘 세상이 워낙 험하다 보니 하하가 실제로 바람이 날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을 이해해주네. 우리가 여기서의 순위조는 우리가 하면 돼.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만약에 뭐 몰입돼서 막 진짜 너가 싫다고 하면 나만 그러니까 갑자기 뭐 오빠가 아 뭐 내 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뭐 이런 쪽으로 가면 절대 안 되겠고 왜냐면 우리 너무 많이 간 거 저희 이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이게 아니라 그래. 차라리 조금 반대로 오빠한테 자꾸 이렇게 뭐 연락이 오거나 나한테 자꾸 관심을 주는 다른 여자가 나는 아닌데 자꾸 들이대는 거지. 어, 자꾸 이렇게 들이대는. 근데 얘도 마음이 이제 열리는 거지. 자꾸 보니까. 아니 열려야지. 그잖아 좀 열려야지. 아, 스토리상. 스토리상. 열려야 광수도 그렇고 형 왜 그래요? 가 되는 거지. 몰입 막 몰입해가지고 우리 사이에 문제 없겠지? 오빠는 여자들 섭외를 해야겠네요. 지금 이제 이렇게 해보려고. 그래 진짜 사랑에 빠지네. 그 오디션을 같이 봐야지.